He's the one for me, and there's no place I'd rather be. Yeah, yeah, yeah. To the finish line, everywhere you look, he's right on time. No, no, no. With the silence there, reaching through the open air, he's right now there.형네 집 근처네요. 바로 근처인데 이제 오늘은 여기 H코트 프로 여기 왔습니다. 여기가 유리막 코팅, 광택, PPF, 과즉 시트, 실내, 탈취 네,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얼마 전에 제 거 영상에 나왔던 그 5세대 R32를 여기서 이제 오늘은 광택 작업하고 그리고 이제 코팅까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이벤트 중이어가지고 또 때마침 지인이 여기다 차를 입고를 시켜가지고 그걸 한번 보려고 해요. 먼저 이제 차를 보기 전에 그냥 제가 봐도 지금 수월이 장난 없거든요. 이거 아 그리고 이 친구가 인수를 해와서 조금 있어가지고 여기를 아마 부분 도색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쪽이 아닌가? 아 여기 왜 이렇게 오렌지 필이 이렇게 심하지? 아 이거 좀 심한데요? 근데 여기 오렌지 필하고 여기 지금 클리어가 이게 영상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클리어가 아예 이렇게 층이 나뉘어져 있어요. 아니 이거 어디서 도색을 했길래 이거 그냥 어디 저기 자유로 가다가 거기서 했나? 스카치 테이프 뭐 찍힌 눌린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 눌린 거 자국도 있고 어디서 이거 야매로 어서 야매 도색한 거 같은데 좀 심하죠.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이게 무슨 자국이죠 이게? 보니까 꺼칠꺼칠한 거 보니까 도색이 아니 그 클리어가 좀 튀었나요? 예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여기도 물때가 엄청 많습니다. 아 물때가요? 아 이거 선생님 이 정도 심각한 거죠?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이제 이런 상태로 들어오세요. 아, 요 정도에 입고 다들 하시나요? 네네네. 오, 관리 이렇게 안 된 차 오면 조금 힘드시죠? 힘들죠. 다른 거보다 다른 차 작업할 때보다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신경도 더 많이 쓰이고. 왜냐면 입고 해주시면서 최대한 뭐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그쵸. 입고 해주시니까. 그쵸. 그래도 이제 기대치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더 신경 많이 쓰이고 네. 힘은 더 들죠. 아, 그쵸. 이거 그렇다고 추가금을 받자니 받을 수도 없고. 그냥 해드려야죠. 그쵸. 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차를 찾으러 왔는데 어때? 기대돼? 아 솔직히 그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너무 쓰레기였어. 진짜 미안한데 14년 됐고 그리고 너가 샀던 금액이 한 800, 900 대였잖아. 근데 금액 대 생각하면은 외장이 원래 그게 맞아. 그 사고 도장했던 부분도 되게 너 도장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야 도장 완전 너 눈탱이 많았더라. 그 아는 분한테 부탁드렸는데 좀 서운하게 좀 해놨더라고. 거기는 가지 말아라. 내가 뭐 사장님이 광택 이런 광택하고 이런 코팅 작업만 10년을 넘게 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샵이 보면은 이게 좀 약간 샵이 작아 보여. 그러니까 차가 딱 한 대가 들어가서 좀 여기는 주로 하는 데가 출장이고 여기는 그냥 예약. 예약 들어오면은 하는 데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번 먼저 한번 차를 한번 보자고. 아, 들어가 보자고. 오 씨. 아. 진짜 상태가 안 좋았는데 지금 보면은 와. 여기 완전 와. 맞아. 여기가 여기가 상태가 정말 안 좋았거든. 여기에 막 도장이 여기로 넘어가 가지고.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윗범퍼에도 막 이렇게 도장이 묻어 있었거든. 막 다 지우시고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게 그 이제 플라스틱 있잖아. 코팅제. 아, 네, 네. 그 보면 우리 미니 쿠퍼들 있지. 어제 새거처럼 됐네. 미니 쿠퍼들 보면 가니시들 하얗게 변색되잖아. 지금 보니까 코팅제도 사장님이 다 발라주신 것 같아. 코팅제가 좋은 것들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손등이나 이렇게 만져보면은 느껴져. 부드러워 차가. 내가 맨날 차 사면은 내가 맨날 외형 복원 하잖아. 그러면은 이게 정이 배에서 3배, 막 2배, 3배로 들어. 이거 그냥 신차인데. 약간 그 느낌이지. 진짜 신차 출고한 느낌. 와. 지금 현재 이벤트를 60만원에 하고 있거든. 60만원에 이 정도 퀄리티야. 그리고 더 여기다가 이제 뭐 PPF, 생활 PPF도 이제 사장님이 해주셨어. 여기 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도어 컵, 그리고 여기 이제 도어 엣지, 그리고 트렁크 여기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아마 주유구도 해주셨을 거야 사장님이. 주유구 여기도 이제 눈물도 흘리고 기스도 많이 나거든. 주유건 이렇게 꼽아놓으면은 갑자기 막 애정이 막 미친 듯이 막 쏟지 않아? 진짜? 얘는 이제 소장해야겠다. 아 또 또 근데 여기는 제대로다. 코팅제가 좋네. 14년 된 차인데 10년은 젊어진 거라고 봐도 돼요. 이건 그냥 출고한 지 한 4년 정도 되는데 이제 코팅제를 어떤 거를 쓰셨길래 이거 비딩이 되게 좋네요. 아 우리는 네네네 저희 자사 코팅제. 자사 코팅제요? 네. 아 그럼 자사면은 뭐 사장님 제가 직접 만들고 유통하고 시공하는 그런 코팅제예요. 저는 사업자의 생활화학약품 광택제 코팅제 제조랑 도소매를 현재 같이 하고 있어서 이제 8가지 제품의 코팅제를 현재 지금 만들고 유통하고 시공하고 그러고 있어요. 요 차량에 사용된 코팅제는 어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HSP2라는 제품인데 네. 요 P2라는 제품은 저희 매장에서 열 처리로다가 빠르게 네. 경화시킬 수 있는 투명 액상 경화라는 게 이렇게 굳어버립니다. 이렇게 만져보시면 완전 그냥 플라스틱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슨 케이스처럼? 요것만 바르면은 네. 요것만 바르면 선생님 근데 죄송한데요. 이 패키지 두 병이 50만 원인 건가요? 그렇죠. 이게 5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차 한 대분에 이 두 병이 다 사용해요? 네. 투 코트 해야 되기 때문에. 투 코트를 해야 되니까 이거 두 병을 다 사용을 하는데 이게 우선은 이게 50만 원 우선 어쨌든 뭐 소비건 뭐고 우선 5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패키지가 60만 원짜리인데 광택에다가 저 50만 원짜리 코팅제를 바르고 막 PP 아, 사장님 이거 진짜 이벤트네요. 이게 진짜 이벤트네요. 저렴하다 보니까 너무 좀 대충하지 않을까 좀 약간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벤트라고 해서 막 네, 저는 저희 가게에 차가 들어오거나 출장에 가서 시공을 하거나 고객님의 자산이고 재산이니까 더 신경 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공을 하죠. 뭐야 이거 보증서야? 이거 보증서도 나오는구나. 좋네. 이거 사고 났을 때 또 해야지 이거 다 보험처에 또 받아야지 이런 건 또.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안전운행하시고요. 네. 다음에 또 제 지인들 분명히 제 장담하고 엄청 올 것 같아요. 기회 되면 또 한번 놀러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와 이게 밖에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구나.
아, 사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홍보 많이 해. 진짜 너무 만족하신데 다행이네요. 아, 정말 다행. 정말 좋습니다. 만족해요. 뭐 제 차도 아닌데 지인들하고 또 오면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러 올게요. 준모터스. 중고차의 폐 알죠? 틴팅, 블랙박스, 하이패스.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우선은 보면은 지금 여기 색이 보라색으로 보이죠? 예, 여기 보라색으로. 이러면은 이제 틴팅의 기능을 이제 못 하고. 와, 오자마자 죽이는 차 하나 있네요. 빨간색 저도 처음 봐요. 와, 이구이. 사진으로만 봤지. 좋다. 그러면 블랙박스는 그 만약에 파인뷰라면 얼마 정도 될까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수입차니까 네. 저희가 뭐 저렴하게 들어도 한 27, 8만원은 나와야 돼요. 27, 8만원 정도요? 네, 작업비 포함해서 요거. 기존의 것도 걷어내야 되니까. 아, 네. 걷어내야 네. 되니까요. 네. 그거랑 그 다음에 요거 키가 한 개밖에 없어요. 어떤 이 차요? 예. 네. 아, 이거 혹시 키, 돌리는 네, 네, 돌리는 키예요. 폴딩 키. 아, 이거 요런 거는 키 한 얼마 정도? 요거 폴딩 타입이면 보통 한 18만에서 20만원 사이? 18에서 20 정도요?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건 미리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며칠 전에 연락 주셔야 제가 준비해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 이 좋은 차를. 아, 여기 랩드로 들어가 있어. 아, 여기 오일? 전자만 하는 게 아니고 오일도 하셔. 키랑 할 때 어차피 너 키 하고 싶어 했잖아. 키랑 같이 오는 게 나은 거 같아. 한번 날 따로 잡아야 돼. 알았어. 오일도 되는구나. 사장님 그러면 저 다음에 이 친구랑 놀러 오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